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뭐 핸즈고요. 네, 매수가와 비중은요? 6,640원에 10%입니다. 아, 고생하셨네요. 네, 네, 아유, 이제 좀 기뻐해야죠, 오래됐거든요. 이제. 네. 근데 감동의 눈물이신가요? 네, 금요일날 산에 네. 갔는데 이게 시간외로 조금 빠지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조금 해야 될지.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. 내가 100%를 네. 다, 지금 손해라서 이거 다 팔아도 또 손해가 좀 그래도 많이 느껴진다라는 건 있거든요. 그쵸? 네, 네네. 근데 내가 10% 갖고 있는데 3%를 팔았을 때그 3%가 내 손해가 전체 비중이 얼마일까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한 10% 정도 지금 6,50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, 6,60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지금 내가 네. 손실 구간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, 상한가인데. 근데 시간에 이런 거 네네. 의미를 보지 마세요. 그만큼 가파른 네. 상승, 이슈는 있었어요. 새만금이라고 아세요? 네네. 새만금? 네, 네네네. 거기에 이제 LS하고 LNF가 합작해가지고 전국체 공장 네. 짓는다,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, 아이고야, 아. 이 새만금 사업하는 모엔지는 아이고, 감사합니다라고 하죠. 그렇잖아요, 그죠? 네. 그래서 네네. 모엔지가 이쪽에 테마성으로 좀 올라온 거고, 강한 시그널을 많이 주고 네. 올라왔습니다. 근데, 뭐 잠깐 조정을 주더라도 한번좀 시세는 더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아, 6,500원대에 팔수 있는데 뭐 이건 저희 네. 예상이잖아요, 그죠? 정답은 아닙니다. 이럴 때 네. 자, 와 오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팔면은 10% 정도 마이너스 정도 한15%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네. 그10% 비중을 다 팔면은 그 마이너스예요. 근데 내 비중의 한3% 정도예요. 그죠? 네. 3% 정도 줄이면은 실적으로 한3% 정도 실제로 내 전체 비중의 한 3%의 마이너스가 잡히겠죠? 네. 그렇죠. 이해되세요? 네. 그러니까 그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네. 내는 현금이 조금 더 생기죠. 네, 그렇죠. 맞잖아요. 그런 현금을 네. 만들어 놓고 올라오면은 그래도 내가 본전에 다시 올라도 6,600 팔아도 그래 내3% 정도의 손절이니까 뭐 그래 크진 않으니까 가능하다라고 보이시고. 근데 만약에 현금 만들어졌다. 내가 추가적인 큰 돈을 다시 또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? 내려오면 그 현금 만들어진 것도 해서 단가를 좀 낮춰 볼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내가 기회 비용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? 이해되셨어요? 그러니까 내일 약간 떨어져 출발하다가도 분명히 한번더 오릅니다. 오르면은 한 6,100원대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요. 6,100원은 이전에 저항을 받는데 꼭대기까지 가지 않아요. 항상 그 떨어지는 흐름에서 강한 힘이 작용됐던 위치가 6,100원이에요. 그래서 6,100원 자리에서 비중을 제가 얘기했던 대로 3% 손해 좀 보더라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줄이고, 조금 일단은 6,600원, 6,500원, 600원대까지 한번더 기다리시고 절대 홀딩하지 마세요. 높은 가격이니까 홀딩하지 마시고 강하게 올라오면 6,500원에서 7,500원 사이 정도에서 변동성을 줄것 같으니까 거기서 전략적으로 7,500원요? 그 사이에요. 제가 정확하게 어떤 가격을 딱 집을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 안에서 이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한번 나오면 계속 줄이세요. 조금씩 조금씩 계속 파는 거예요. 아시겠죠? 한번더 기다리세요. 이슈가 알겠습니다. 좋으니까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